진짜 야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그 업로드할 영상, 자, 1937년 일명 통칭 리바이스 501XX37년 버전입니다. 자, 그거를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만 있어보자. 자, This is the original Levi's 37년 The original 501XX입니다. 자, 기존의 그 창세기들 버전 서스펜더 버튼이 있었지만은 요놈은 서스펜더 버튼이 없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배트룸으로 이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신치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에는 신치 빠클이 이제 VPU로 해서 사라지죠. 자, 하지만은 그 37년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디자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뭐냐면은 일단 서스펜더 버튼 사라졌죠.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가만 있어 보자. 뒤를 보시면은 기존에 없었던 그 레드 탭이 새로 고안됐습니다. 이는 그 36년경, 자, 이거 보나마나 단면 탭이고 빅입니다. 자, 요 화질이 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36년경 리바이스 인턴 신입 직원 크리스 루이사라는 여직원이 그 리바이스 이 당시에 하도 아류작들이 많아서 그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 아큐에이트 뭐 리바이스 뭐 아류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리바이스에다가 레드탭을 고안했습니다. 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 그 최초의 레드탭이 붙은 현대에서도 많은 의류계 또 신발에도 붙죠. 막 탭들이 많은 레드탭이 붙었던 디 오리지널 세계 최초로 붙은 레드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 37년 502들 보면은 그 뭐랄까 요 뭐말이지 알죠? 뭐냐 요거 백포켓 리벳이 사라집니다. 이는 뭐냐면은 그 기존에 소비자들이 가죽 패치를 그 백포켓이 앉을 때마다 뭐 소파를 긁는다, 뭐 쿠션을 긁는다, 그리고 뭐냐 자동차 카시트 뭐 가구 같은 것들 긁는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그 가죽 쿠션인데 제가 뭐 20년대 뭐 1890년대 거뭐 1900년대 뭐 ABC들 입으면서 백포켓 리벳 입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긁은 흔적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나름대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년경에 리바이스에서 요 상징적인 백포켓 리벳을 없앴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레드탭 생겼죠? 그리고 백포켓 리벳 없앴죠? 그리고 서스펜더 리벳 없앴습니다. 신치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게 기존의 웨이스트 오버롤에서 가장 디자인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해가 37년도. 자, 그거를 기념해서 LBC에서는 많이 리바이벌이 되고 재생산이 됩니다. 자, 요 놈은 디 오리지널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그 50년대 507XX와 한번 매치해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자, 눈 감아 주세요. 자, 디 오리지널 30년대 리바이스 통칭 37년 모델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입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자, 뒤돌아보면은 자, 엉덩이 쪽에 아큐에이시 47년 이전 모델이니까 당연히 아큐 뻑큐 그 교차 지점 없습니다.
그냥 원스티치로 그냥 쭉 나갔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요것을 507XX와 같이 매치해봤는데, 자, 사이즈, 기장, 허리하며, 자, 전혀 왜곡 없이,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어떻습니까? 자, LBC는 그나마 통이 넓게 나오는데, 오히려 오리지널이, 요 507도 그렇고, 507 세컨드 자켓도 그렇고, 요 30년대, 웨이스트 오버롤, 그 501XX도 그렇고, 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거 뭐 통을 줄이거나 뭐 수선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핏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자, 둘이 똑같은 자켓을 입었습니다. 자, 둘 중에서 누가 유니온 메이드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37년 D 오리지널 501XX. 자, 그리고 507XX. 자, 50년대 버전, 30년대 버전 이렇게 매치해 봤습니다. 자, 누가 유니온 메이드일까요? 자, 유니온 메이드가 말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짝퉁 유니온 메이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디 오리지널 유니온 메이드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헷갈리신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를? 진짜야마들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